왜 함흥에 수력발전소를 타깃을 삼았냐면 요 수력발전소가 없으면 함경도부터 강원도 일대에 전기가 아예 공급이 꺼져버립니다. 쉽게 이해를 하면 북한이 우리나라의 최대 댐이자 수력발전소 중에 하나인 충주댐을 폭파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충주댐. 이게 충주댐 폭파되면 서울, 인천, 수원, 평택 수도권 지역의 생활 용수가 다 차단되고요. 규모가 있는 충주댐에는 발전소가 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만 터져도 수도권 일대가 수시간 동안 정전이 돼버립니다. 말 그대로 완전 카오스, 패닉을 줄 수 있으니까 성갑도 부대가 가서 그것만 터뜨리면 이 북한의 혼돈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그래요. 성갑도 부대가 이거를 폭파하려고 들어갔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면 파장이 엄청 클 것 같은데 만약 김일성 사살하러 들어갔다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실행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잖아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안 될 거고 이 감시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거는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불안할 거고 당간부들도 불안할 거고.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뭐 여기 좀 이름자 나와 계시니까 바로 한번 여쭤보죠. 자, 총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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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하는. 수력발전소 폭파, 본인의 암살. 암살. 둘 중에 어떤 게 더 두렵습니까? 밸런스 게임이야. 밸런스 게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암살돼서 죽으면 끝이지만 이게 주민들이 일어난 순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까? 진짜 차라리 나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그래도 100명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긴장은 모른다. 100명 쪽으로 합니다. 김정은이 아니잖아. 아, 이것은 여러분 잠깐만. 이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태원 씨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빙의를 원하시는가요? 아니, 옷을 그렇게 입고 왔습니까? 그 사실은요, 저도 성갑도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갑도? 무슨 섬?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성갑도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오징어 게임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성갑도가 어떤 섬인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 중에 하나고요. 무인도? 왜 몰랐지? 제편으로 덕적도에 먼저 갑니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걸리는데 덕적도에서 또 배편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 어선을 타고 1시간 정도를 또 바다를 달려야 저 성갑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크고 거리도 지금 먼 건데 이 성갑도의 섬 모형을 한번 보면 이 알파벳 C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쁘네. 너무 예쁘다. 천의 요새 같아. 천의 요새 같고 C자를 둘러서 가운데에 진입만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낭떠러지 절벽이라 도망갈 수도 없고 밖에서 보면 특수 훈련을 받는지 약초를 캐는지 누가 죽어난가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비밀스러운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겠다. C자로 되어 있으니까 훈련하기도 좋은 게 태풍이 오거나 뭐 하거나 그 안은 잠잠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천혜의 공간이 된 거죠.